오늘은 마트에서 사온 미지근한 음료수를 빠르게 한 방에 시원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미지근한 음료수, 키친타올. 여기 있는 키친타올은 병을 둘룰 수 있을 만큼 잘라냅니다. 병이 이렇게 있으면 병을 이렇게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키친타올을 잘라줍니다. 키친타올로 감싼 병을 물로 적셔줍니다. 이렇게 물로 적셔줘서 젖은 키친타올로 감싼 미지근한 음료수를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고 샤워를 마친 다음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까 전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료수가 시원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해진 음료수는 이 PET병뿐만 아니라 캔 음료도 되고 병 음료도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놔두면 얼어서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오늘 생활의 기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